서기 2025년 세계 곳곳에서 갑자기 무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는 유물들이 숨겨져 있었다.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물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. 내 이름은 서주헌. 대한민국 최고의 발굴 능력을 가진 도굴단 단장이다. 오늘은 우리를 고용한 권 회장의 명령으로 이 시내 무덤에 있는 유물을 찾으러 나섰다. 살짝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믿음직한 탄원들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이라도 헤쳐나갈 수. 이번 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녀에게 청혼하고 말겠어. 야이씨 조용히 해 미친놈아. 그 말하면 무조건 뒤지는 거 몰라? 걱정 마 단장, 우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. 곧 있으면 딸의 생일이라 선물을 사서 돌아가기로 약속했거든. 야 엄마, 너까지 왜 그래? 빨랑 그 사진 안 집어넣어. 난 이번 일만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서 작은 빵집을 열어 동생과 함께 살 생각이야. 아니 그만 좀 하라고. 시벌. 유물을 얻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. 네 것도 내 것, 내 건 당연히 내 것. 본격 먼치킨 목숨은 도굴왕. RPG! RPG 갖고 와! 알았어 단장! 자 여기! 아니 미친놈아! RPG 게임 말고! 지금 뭐하는 거야?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농담이 나와? 그래 너라도 빨리! RPG는 와우 미만잡인 거 몰라? 장난치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! 그 RPG 아닌 거 알잖아! 네! RPG는 바로 리듬, 파워, 그리고 집중력을 말하는 거다! 그냥 나가! 나가 뛰쳐 이 새끼들아! 해치웠나? 시벌, 그냥 혼자 올걸. 유물을 얻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. 네 것도 내 것, 내 건 당연히 내 것. 본격 먼치킨 목숨은 도굴왕. 권 회장 그 자식, 별로 위험한 무덤은 아니라더니 이런 식으로 날 함정에 빠뜨려? 절대, 절대로 용서 못해! 아, 그거 천세냈나? 조용히 좀 합시다. 뭐야, 누구야? 누구긴 누구야, 여기 집주인이지. 집주인이라면 설마 이 무덤에 유물? 뭐야 이 비둘긴, 설마 이게 이 무덤에 유물인가? 엥? 불쌍한 놈, 희대의 재능을 가졌으나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구나. 닥쳐!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! 살고 싶나? 뭐? 살고 싶다면 내 주위를 20바퀴 돌면서 나는 빡빡이다를 20번 외쳐라. 내 상태를 봐라, 겨우 너 같은 유물이 살리긴 어떻게 타임 코스모스 깔다피야! 일단 임시로 시간을 돌려서 붙여놨다. 자, 완전히 살아나고 싶다면 알지? 웃기지마! 설령 진짜 살려준다고 해도 너 같은 새새끼한테 그런 굴욕적인 짓을! 나는 빡빡이다, 나는 빡빡이다, 나는 빡빡이다, 나는 빡빡이다. 야, 뭐하냐? 옙! 분부대로 유물님의 주변을 돌면서 나는 빡빡이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. 뭔 소리야, 네가 언제 내 주변을 돌았어? 왜 깜짝이야! 뭐야! 뭐긴 뭐야, 방금까지 너랑 얘기하고 있던 유물이지. 에? 아니 잠깐, 그럼 이건... 걔는 그냥 비둘기인데? 유물을 얻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. 네 것도 내 것, 내 건 당연히 내 것. 본격 먼치킨 목숨은 도굴왕. 나는 빡빡이다, 나는 빡빡이다, 나는 빡빡이다. 됐죠? 재밌는 녀석이군. 확실히 이대로 죽이긴 아깝구나. 그쵸. 그럼 이제 살려주시는... 좋다! 기회를 주지. 예? 기회요? 널 다시 과거로 보내주마! 어디 한번 진짜 왕의 자리를 차지해보거라! 아니 뭔 소리야! 그냥 살려만 달라고! 왕은 무슨 왕이야 이 망할 놈이! 어? 그 까마귀 자식 설마 진짜 과거로 보내버린 건가? 뭐야 왜 저래? 응?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갑자기 알몸으로 있었다고요? 네, 저도 기억이 잘... 그나저나 설마 15년 전으로 돌아왔을 줄이야. 2025년 1월이면 아직 유물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 내가 20대 초반이던 시절. 그렇다는 건 그동안 쌓아뒀던 지식과 이 젊은 몸으로 유물들을 먼저 선점할 수... 응? 유물을 얻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. 네 것도 내 것, 내 건 당연히 내 것. 본격 먼치킨 목숨은 도굴왕.